서른통 저자 김남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C. 직장에서의 신앙적 갈등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이라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기 힘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그만둬야 하나요? 주일에 교회에 있느냐 보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허슬포드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자기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 한 사람이 수시로 주일 예배에 빠지자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일 예배에 안 나왔는지 이유를 묻자 그 교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보니 송아지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어 도와주다 보니 예배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허슬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 송아지가 주일에 너무 자주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곳을 골라야 옳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일이라도 회사에 불이 났다면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너무 자주 불이 나는 회사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에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직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이나 119 구조대원,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운전사, 군인이나 경찰, 주일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서야 하는 의사나 간호사,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관제사 등등 정기적으로 주일 근무를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사해서는 안 되는 직종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 주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직종들에게는 불신자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그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혼란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서 너무 율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기면 형벌을 받거나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주일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느라 예배에 오지 못한 것이니 주일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면 예배 생활이 직장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 예배 생활 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주일 예배에 빠진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받는 영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막고 있기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낚시하러 가기 위해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영혼이 힘을 얻는 비결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이 시인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우리를 의무로 얽어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 주신 소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혜 생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상식으로 하고 교회 일은 신앙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직업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란 이러한 소명과 은혜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신앙도 망가지고 삶도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직장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직장이 주어지든지 은혜를 유지하며 신앙으로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직장을 택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또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저히 방해가 되는 직업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고민은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이라면 사표를 던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는 아주 특별한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 가졌다면 주일 성수와 직장 선택의 문제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